You what?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네.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 됐어요. 네. 오늘 주제 네. 우리 수빈이가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은 우리 검은 고양이. 아, 검은 고양이 노래 천우매입니다. 아, 아, 검은 고양이로 앨범 나오는군요. 아, 내로야 내로. 내로네. 내로네. 아, 이번에 또 솔로 음원을 준비를 하죠. 맞아요. 음원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귀 되게 높잖아요. 수준이 되게 높아요. 합격표를 받아야 또 이제 많은 또 앨리스라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맞죠, 맞죠. 이게 제 생일날 발매가 되는데 25일날 테이크 오버라는 노래인데 테이크 오버 네. 혹시 테이크 오버라는 곡 딱 들었을 때 어떤 음악일 것 같아요? 좀 세지 않을까? 아. 셀 것 같아. 완전 테이크 다운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테이크 다운하는 느낌 완전 테이크 다운할 정도로 좀 약간 임팩트 있고 뭔가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자, 준비되셨나요 다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베이스가 인상적이네. 빵빵하네. 한세가 굉장히 위스퍼를 좋아하네요. 뒤에 더블 쳐주는 거야. 오. 아, 딥하우스구나. 오. 어, 트랙 이거 되게 잘 지웠다. 어, 필리버 코인의 약간 그런 가사인가요? 어, 그러네. 코인이 들렸는데? 그 코인 아니라 쓴 건 아닌데? 아, 그 코인 아니었어? 아,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이상한데? 아니야, 진짜 괜찮은데? 드랍이 되게 그거구나. 완전 꽂았구나. 어, 방금 되게 평소에 좋아하는 거 많이 나온 거 같아. 평소에 방에서 본다고. 중간중간에 들으면서 좀 코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옛날부터 한세랩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집중하게 돼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왜 타이틀이 되는지는 알 것 같아. 어, 나도. 아무래도 한세가 갖고 있는 그 랩핑을 굉장히 잘 그치. 묻어난 트랙이면서도 잘 조화가 맞는 것 같아서 멋짐이 담겨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 그 유명하신 이번에 파테코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 파테코님 좋죠. 어. 네. 태코 형이랑 이제 DL 형이랑 셋이서 만든 앨범인데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이거 얘기하면 또 약간 약간 좀 그래. 지금 되게 긴 사분을 느꼈을 거야. 아 그럼 이거 솔직히 이게 팀에서 하는 게 더 그렇지. 어, 저 그래 원래 좀 그래. 음악을 들을 때 어떤 한 이미지나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디어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굉장히 재밌게 잘. 뭔가 한세만 딱 랩이 딱 보이기도 하면서 좀 힘스러운 면도 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좀 경쾌해가지고 훅 부분에서 그 사운드 경쾌해서 부분에서 딱 뭔가 조금 분위기 타기 딱 좋은 진짜 수빈이 뭔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수빈이 약간 이런 음악적으로 딥하잖아. 딥하고 좀 생각이 쉽게 또 아니까 일단은 뻔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아 뻔하지 않아서 뻔하지 않아서 대답 나왔어요. 왜냐면 요즘 힙합하면은 가장 많이 사랑받는 뭐 트랩이나 뭐 붐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운드 자체도 약간 사이버틱하고 감각적인 트랙에 또 그 공격적이고 약간 또 날카로운 한세 형의 보이스가 담기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그 곡이 나온 것 같아요. 역시 지금 이 짧은 순간 3분 동안 이거를 분석해야 돼. 역시 노래 대화 수준에 갈 수가 없다. 깰 수가 없다. 도달하지 못했어. 릴리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한세의 랩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활동할 때 진짜 언급도 되게 많았어요.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좋은 그쵸?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한세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얘기 없나요? 나오면 한 번씩 들어주세요. 그래. 우리 한세의 노래를 해시태그로 아, 한 번씩 정의 한번 해봅시다. 해시태그 take over, 해시태그 K-pop, 해시태그 game over. 오! 라인. 야, 수빈이가 다 했다? 맞아. 수빈이가 다 끝났는데. 아니야, 3시경까지만 됐죠. 나는 해시태그 네온. 어? 네온. 네온. 아, 네온. 네온. 정확한데? 네온. 밤거리에 그 네온 거리랑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 네온. 어, 둘이 아주 좋아요. 야, 테이크 오버 게임 오버. 네온. 야,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온. 제가 생각한 이미지들을 말해줘서 잘 만드는 것 같네요. 아, 그걸 표현한 게 더 대단합니다. 이
25일 날 발매될 제 첫 오피셜 믹스테이 블레이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입맛에 따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9월 25일 오후 6시에 나온대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뮤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Take over! Take over! Take over! Undertaker! Take down!